명인의 장관리법 마지막. 어디선가 가지고 온 간장을 다른 간장 항아리에 부어주는데요. 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당연. 때문에 햇간장을 조금씩 부어 오래된 간장을 관리한다고요. 그렇게 명인의 식탁에서 늘 빠지지 않는 전통간장. 권기영 명인은 전통간장을 직접 담그는 가정이 점점 줄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간장이 우리 생활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많이 보급하고 많이들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나중에 딸이나 며느리가 생기면 전통간장 한번 담가보려고요. 한참 후겠죠. 그 전에 일단 음식을 하려면 시판 간장을 좀 똑똑하게 골라서 사용해봐야겠어요. 예, 네. 뭐 진간장, 전통간장, 양조간장, 산분해 간장까지 정말 종류가 많네요. 네, 아, 조금 전에 박미숙 선생님께서 우리 그 콩으로 매줄 써가지고 소금물에 담가서 전통간장 만드는 거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걸 한식간장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또 공장에서 만든 거 양조간장, 3분의 간장, 네. 진간장이라고 하는 혼합간장이 있는데요. 그 양조간장은 우리가 탈지 대두나 콩, 밀에다가 누룩균을 넣고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드는 그런 간장이고요. 네. 향이 좋고 유기산 함량이 높고 당 함량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3분의 간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발효 숙성하는 거 없이 그냥 산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 감칠맛만 내고 만드는 그런 간장, 인스턴트 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제조기간이 빠르니까 값이 좀 저렴하고 향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간장 이렇게 써있는 거는 혼합 양조간장하고 3분의 간장을 혼합해서 만드는 혼합간장을 말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간장을 실제로 사러 가면요 고르는 기준이 하나예요. 요즘은 원 플러스 원이 잘 되거든요. 두 개를 사곤 하는데 아니, 저만 그런가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거기 드다 보면서 유기농, 저염도 이런 걸 찾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잘 못 먹은 것 같네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 좋긴 좋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손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저도 간장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갖고 가장 저렴한 걸로 하고 있어요. 가장 싼 거. 네. 네. 그리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원재료명을 좀 보는 편이라서요. 콩이 국산 콩인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럼 저희가 주부 세 분의 그런 실제 선택은 어떤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실 때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다양한 간장을 한 곳에서 보기 위해 마트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임무를 맡아줄 주부 3인. 주부들에게 내민 10,000원. 10,000원으로 우리 가족이 먹을 간장을 골라라.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종류도 쓰임도 가지각색인 간장. 먼저 이미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간장들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놀라는 이미란 씨. 그녀의 눈을 사로잡고 급히 손을 뻗게 한 간장은 바로 이 제품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에요. 제가 찾던 거예요. 저는 간장에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갖고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거 위주로 골라요. 다음 정근정 씨가 간장을 일일이 들어 살펴보는데요. 뭘 그렇게 꼼꼼하게 보나 했더니 간장의 뒷면을 살피네요. 중국산이 안 좋다 뭐 그렇게 한 다음부터 원재료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콩의 원산지를 따져 간장을 고릅니다. 마지막 김은영 씨. 심사를 보듯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쉽게 간장을 고르지 못하네요. 애기 아빠가 약간의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염도,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국산인지 그런 걸 좀 보는 편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간장을 선택한 주부 3인. 과연 잘 선택한 것인지 스튜디오에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네,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투를. 근데 이렇게 그 저염 간장을 일부러 고르셨어요.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남편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염분 그 함량이 좀 낮겠죠. 얼마나 실제로 낮은가요? 그러니까 고혈압이시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되니까 저염 간장을 드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양조 간장이나 진간장 한 염도가 15 내지 16%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한 25% 정도 낮춰서 12% 정도에다 염도를 맞춘 게 저염간장으로 우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저염간장으로 그렇게 해서 안심하시고 듬뿍듬뿍 넣어서 드시면 실제 섭취하는 나트륨 함량은 똑같아지니까